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건축 설비편입니다. 자, 시설계로는요, 이렇게 건축 구조와 지금 건축 설비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 1강에서부터 4강까지가, 5강까지가 건축 구조편이고, 건축 설비편은 자, 6강에서 10강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 건축 설비편입니다. 건축 구조에서는 건물의 뼈대라든지 아니면 내부 장식이라든지 자, 이런 내용을 배웠다면 건축 설비에서는요, 여러분 밤에 어두워요. 그러면 조명이 필요하겠죠. 자, 조명. 그 다음에 조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전기도 필요하겠네요. 자, 전기를 켜놓고 봤더니 덥네요. 자, 더우면 여러분 냉방 설비도 필요하죠. 추우면 난방도 필요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위생 설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요? 이 설비, 건축 설비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이 시설 개론을 배우다 보면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걸 활용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급수 급탕 설비입니다. 자, 급은 여러분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뭘요? 물을. 자, 급을 공급하는데 뭘요? 뜨거운 것을. 여러분 물도 차가운 물 있고 차가운 물 있고 따뜻한 물 있죠. 자, 급탕은 여러분 온수고 그냥 요건 냉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급수 설비와 자, 온수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급수 설비입니다. 자, 여러분 급수 설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자, 물은요 일정한 곳에 저장돼 있어요. 특히 뭐 우리가 단독주택 산다면 제가 길어다 쓸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은 여러분 우리 물탱크가 별도로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집에 올 때까지는 뭔가 또 물을 공급하는 어떤 기계장치가 필요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건 뭐예요? 요 펌프죠. 펌프. 그런데요, 이 자체를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면요, 여러분 요 펌프와 여러분 전동기, 전동기를 여러분 영문으로 뭐라고 쓰냐, 그냥 흔히 모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기를 쏘는, 좀 움직이는 기계의 전동기예요. 자, 문제는 이 펌프와 모터를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펌프는 물을 이송시키는 기계예요. 자,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기든지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옮기든지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이송시켜주는 기계가 바로 펌프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보죠? 예, 펌프. 이거 펌프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이 펌프 이름이 다른 거 아시죠? 서울 쪽에 보면 그냥 펌프, 어떤 이런 펌프 그래요. 뭐 펌프든 펌프든 그 옛날에 뭐 그랬죠 뭐. 근데요, 이게 전라도나 충청도 가면 요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두라고 얘기해요. 작두는 왜 뭐냐면 요게 여러분 작두 그 손잡이 날처럼 생겼다고 작두라고 하는데 작두 펌프야.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하여튼 이런 거야. 자, 근데요, 이거 여러분 펌프인데 이 펌프는 밑에 물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문제는 동력은 뭐예요? 동력. 동력은 사람이죠. 사람. 문제는 이게 힘들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요 전동기까지 같이 만들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 펌프와 같이 유행했던 대표적인 펌프가 자, 어떤 그 회사 명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죠? 한일자동 펌프 해가지고 막 두 양반이 기타 치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그 펌프. 결론 여러분 요거 대신에 뭘 달아놔요? 전동기, 모터를 달죠. 그 모터가 그 물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펌프와 전동기는요, 사실
다른데 요즘은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펌프는 물을 이송시켜 주지만 자체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뭘 달아요? 전동기, 모터를 달죠. 자, 그래서 펌프와 여러분 전동기는 다른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볼 수 있는 자, 대표적인 펌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 요 부분이 펌프예요. 이 부분이 펌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이 연결돼서 얘가 도는 거죠. 전동기 모터가. 얘가 돌면 이래서 물을 끌어올려 주는 거죠. 아니면 이송시켜 주는 게. 자, 그다음에 여기는요. 얘가 전동기예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 여러분 펌프예요. 그래서 축으로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자, 펌프는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모터 전동기는 요 부분에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것을 펌프라고 얘기하지만 각각의 두 가지 재료가 두 가지 어떤 기계 장치가 하나로 연결돼서 요즘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장 날 수도 있고 요게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각 다르죠. 얘는 대부분 서 있다고 해서 입상형 펌프라고 하죠. 입상. 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급수할 때 여러분 더러운 물 보내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깨끗한 형태의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물의 질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수질이거든. 자, 이 수질은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얘기하면 탄산칼슘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뭐 탄산칼슘. 자, 화학공식을 얘기하면 자, 이게 여러분 CaCO3가 여러분 탄산칼슘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물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물의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극연수 한번 볼까요? 이걸 멸균수, 증류수라고 하는데 탄산칼슘 함유량이 0에서 10ppm 이하입니다. 증류수라 멸균수로서 연관 노체가 환동한 등을 부심시키기 때문에 병음 등 극연수를 사용한 것은 안방을 모두 도금한 상태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극연수인데요. 얘는 연수는 연수인데 아주 여러분 이 탄산칼슘 함유량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극연수라고 얘기하죠. 연수예요. 여러분 연수란 얘기는 연한 물이에요. 그래서 영물로 쓰면 이걸 소프트 워터라고 표현하죠. 연한 물. 그래서 탄산칼슘 함유량 90ppm 이하의 물이 연수가 되는 거죠. 자, 가장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물이 여러분 연수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영수에 적합해요. 자, 그다음에 적수입니다. 적수는 90에서 110ppm 이하의 물인데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연수가 좋은 물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안 좋은 물이 뭐냐면 여러분 요 경수예요. 자, 경수는 여러분 딱딱한 물이 경수예요. 여러분 가벼울 경자가 아니라 딱딱할 경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수인데 이 경수는 여러분 정말로 말 그대로 영문으로 쓰면 하드워터라고 표현합니다. 자, 딱딱한 물이에요. 그래서 110ppm 이상의 물을 여러분 경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경수는 뭐가 문제인데 보일러 용수로 절대 쓰지 마세요. 여기서 용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용수란 얘기는 보일러 용도로 사용되는 보일러에 쓰이는 물 이게 바로 용수예요. 그러면 왜 보일러는 절대 쓰면 안 되냐? 이 경수는요 만약에 보일러에 쓰잖아요. 보일러 용수에 써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스케일이 발생됩니다. 자, 보일러에 스케일이 발생되면 뭐가 문제냐면 자, 스케일이 뭐냐? 여러분, 배관을 자, 오래된 배관을 자르잖아요. 여기에 석회질이 이렇게 끼어버려요. 석회질이. 갖고 우리 이빨에 스케일링 하죠. 그럼 거기에 막 끼어 있는 거 있잖아요. 딱딱하게. 그게 여러분 여기에 끼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스케일. 이게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제가 여러분 여기 안에 따뜻한 온수가 들어가요. 이 열을 여러분 전달시켜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물을 데피거나 아니면 방바닥을 데피해야 되는데 이 스케일 때문에 이 열의 전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은 식어서 가야 되는데 식어서 못 가고 그냥 뜨거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가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의 과열이 원인이다면서 또 고장도 잘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경수에 안 좋은 점이에요. 나중에 자 지금은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극연수는 자, 탄산가스는 함유량 가지고 얘기하는데 함유량이 0에서 10ppm 이하, 연수는 90ppm 이하, 적수는 90에서 110ppm 이하, 경수는요, 110ppm 이상인 물을 경수라고 한다. 경수가 가장 안 좋은 물인데 그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스케일이 발생돼서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은요,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해주면 그나마 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급수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수질의 탄산가스 함유량에 따른 물의 종류. 그래서 탄산가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거기까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을 우리 집까지 급수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요 급수하는 네 가지 방식이에요.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수도 직결 방식 한번 볼까요? 직결에 대한 얘기는 다이렉트죠. 직접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땅속에 보면 상수도관이 있어요. 그 상수도관에서 우리 집으로 바로 연결해요. 여기 모터가 있네. 여러분 모터가 아니라 여러분 메터기, 즉 계량기라는 뜻이 아셨죠? 담장이라는 얘기는 우리 집 아니지만 담장 밖에서 여러분 우리 왜 우리 건물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인도 있죠? 인도 땅 파다 보면 여러분 큰 상수도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부터 물을 공급해서 이 수압으로 해서 올려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방식의 기본적인 특징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뭘까요? 상수관에서 오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여러분 중력을 받습니다. 자 중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중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하중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력의 힘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잘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떠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힘이 많이 생기니까 밑에 집에서는 잘 나오겠지만 위쪽으로 할수록 안 나오는 거죠. 이 수도 직결 방식은 좋은 점이 뭐냐면 기계 장치가 필요 없어요. 요거 기계 있잖아. 아 이건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내려면 메타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거쳐오는데 자 문제점은요. 이게 높으면 못 올라가니까 얘는요. 자 저층에서 쓸 수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기계장치도 필요 없다 보니까 얘는 주로 자 소규모에서 많이 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자 문제점이 뭐냐면 혹시 정전이 돼요. 단수가 됩니다. 여러분 정전이 되면 여러분 전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기를 쓰기 쓰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전돼도 물은 나와요. 그런데 단수가 되면요 물이 중단이 되는 거죠. 단수가 뭐예요? 물이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전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정전이 돼도 물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 또 더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건 좀 나중에 가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고가수조. 자, 이건 옥상 물탱크, 고가수조 방식, 옥상 탱크 방식. 얘는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요. 자, 이게 여러분 평지붕이든 박공지붕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태 여러분, 아파트 위에 소사에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물탱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에 물탱크가 있어요. 정말로요. 이게 요거죠. 이게 이 그림이죠. 자, 과거에는 여러분 요렇게 안 생기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뭐 파란색 통, 노란색 통이 있었죠. 그게 자꾸 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모든 방식은요. 방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 수도 직결 방식도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만은 여기에 물 탱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주는 하향 공급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특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가 탱크 방식 수도 봉건에서 급수관으로 자, 저수조의 일정량만큼 저수한 다음에 자, 여러분 수수조 여러분 받아서 물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수조 또는 저수조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데 꼭 지하 저수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물을 공급한 다음에 펌프로 물을 고가 수조에 넘겨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 또는 옥상 물탱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양수 펌프로 건물의 옥상에 있는 고가 수조 양수한 후에 고가 수조에서 각 급수전 여러분 수전이 뭐냐면 수도꼭지라는 뜻이에요. 자 물을 공급하는 수도꼭지에 중력식으로 중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하는 급수하는 방식